부스 방문자가 16,000명. 야, 3,300명의 팬이 또 생겼어요. 대박. 어, 이제 고객 지원팀 잠금. 아, 고객 지원팀 골치 아픈데. 아, 고객 지원팀 가면 너무 골치 아픈데. 아, 고객 지원팀 되면은 이거 저기요! 저기요! 제가 여기다 편지를 얼만큼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 버그 안 고칩니까? 마법사가 지금 너프 됐잖아요! 어? 마법사 지금 이거 너프 된 거 어떡할 겁니까? 나 마법사 한번 키우는데! 막 이러고 이러고 지금 죄송합니다 고객님. 마법사 그거 버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 이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지금 저거. 겁나 힘들어요. 잠깐만, 레벨 연구, 유저 인터페이스. 야,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해줘. 이리 해놓자. 자, 하청 작업. 하청 작업 미리 해놓고. 컨트롤 최적화.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변. 우리 엔진 업데이트 한번 할까요? 엔진 업데이트 한번 할 때 됐는데. 우리 유나이티드 엔진을 업데이트 한번 할 때가 됐어. 네. 이거 8비트 효과음으로 이제 바꿔줄 때가 됐어요. 아, 이럴 줄 알았다고. 패럴릭스 스크롤링이랑 마우스 지원이랑. 마우스 지원이 되잖아. 지금 유나이티드 엔진 2 플러스 플러스. 이걸로 갑니다. 엔진 가격도 좀 올려. 이거 한 15,000원도 돼, 충분히. 15,000원 가능하고. 비율을 좀 줄이자, 33%로. 가자. 네. 가격 15,000원 올리고, 비율을 좀 줄이고. 더 많은 캐비넷을 원하고 있대요. 캐비넷. 이거 서버고. 캐비넷을 더 원해야 돼. 아, 미치겠네, 이거. 캐비넷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아, 어디 좀 들어갈 데 없나? 이런 데다 놓으면 안 되나? 야, 이거 좀. 여기 것도 이용하려나요? 아니, 이거 도대체 사장실은 이거 왜 아무도 안 쓰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곧 이사할 것 같은데, 진짜. 아, 캐비넷 장 하나만 넣어주고. 자, 아, 이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를 돈 땡겨가지고 진짜 좋은데 가야겠다. 우리가 지금 80만원짜리로 갈 게 아니라 돈을 좀 땡겨가지고 아싸리 좋은 데로 가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럼 또 이사해야 되고. 너무 비좁아. 중형 오피스 정도까지, 커뮤니티용까지 가야 되는데. 와, 이번에 우리 또 대박 났다. 어, 야, 마케팅 또 한 번 더 해. 포스터 한 번 더 돌려. 야, 이 마케팅 한 날은 이제 돈 나오게 되네. 어, 홍보 한번 하고. 야, 홍보 더 해. 마케팅으로 먹여 살리는 게임으로 가자. 전단지 한번 돌려. 싼 거지만. 싼 거 전단지 한번 돌렸고. 네. 게임 업데이트, 이제 게임 죽어가는데 업데이트 꼭 해야 될까요? 게임 업데이트 한번 더 해줄까? 업데이트 한번 더 해주고. 자, 마케팅 한번 더 가서 마케팅해서 좀 끌어올려. 국내 잡지로. 국내 잡지로 한번 더 끌어올려. 업데이트 될 때까지 버티게 만들어. 그렇지. 자, 업데이트 한번 더 해. 천단지. 아, 이제 거의 죽어가. 이제 이걸로 홍보로도 이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 아, 업데이트 안 돼. 괜히 했어. 아, 업데이트 괜히 쓸모없었어. 아. 마지막 업데이트. 라스트 업데이트. 그래도 보은의 업데이트죠. 많이 사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그렇지. 야, 100만원 넘어가겠는데 저거? 오래된 엔진 개선. 언빌리버블 엔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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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미치겠다 지금. 자, 언빌리버블 엔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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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 이 정도면 2로 가야지. 한번 2로. 네, 2로 가자. 2. 이 정도면 2야. 네, 2로 올려주고요. 기능 연구 또 나왔네요. 아, 8비트 음악. 아, 중급 인공지능이랑 8비트 음악을 안 했네. 이익을 40%로 올리자고? 알겠어, 다음번에 올릴게요. 어, 시작. 와, 유나이티드 엔진에서 또 유나이티드 엔진 2가 또 14만원을 또 모았어. 와, 대박이다. 굿. 아, 돈을 내리고 분배를 올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우리 또 데드로이드 엔진도 스킬 게임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못 바꾸네. 아 데드로이드 엔진 이게 좀 약간 아쉬운데. 8피트 효과음과 마우스 지원까지 간다면 어떨까. 이걸 돈을 내리자. 너무 비싸. 만원으로 하고 비율을 35% 정도로 하자. 이거는 잘 안 팔리거든요 지금. 40% 35% 저게 너무 비싸서 안 팔린 것 같아요. 12,000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12,000원에다가 저건 지금 잘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줘야 돼요. 머시룸 스토리도 끝났구만. 와 올해 베스트 사운드 트랙 난가? 베스트 그래픽 난가? 서브2 올해 스튜디오 난가? 아니야 우리 아니죠. 올해 게임 아직 안 됐고요. 올해 최악의 게임은 셀2. 셀2가 최악의 게임인데 베스트 사운드 트랙을 또 받았네. 셀2는 또 어떤 게임이야? 어떤 게임이 또 망한 게임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줘야죠. 이런 게임 만들면 안 된다는 뜻으로. 셀2 어딨어 셀2. 어디서 또 쓰레기 게임을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여깄다 여깄다 셀2. 뭐야 아 이게 뭐야 그래픽 좀 보세요. 지금 256세기 어? 아니 데드로이드 엔진을 사용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얘들이 데드로이드 엔진을 안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누가 지금 266 지금 이런 녹색 화면에다가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어? 보스트 퍼즐왕도 지금 어? 아 보스트 퍼즐왕은 지금 일부러 저렇게 일부러 예술성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예술성 때문에 일부러 흑백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1등이 뭐야? 캐슬 오브 블러드. 와 얘 그래픽 보소. 와 뭐야 이거 대전격투 게임이네. 헐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래픽이 너무 훌륭해서 92%야 지금. 이거 실제로 실제 사람들이 싸우는 거 같잖아 지금. 어 액션성도 좋은 거 같아. 트렌드 장르도 잘 맞고. 머시룸이 9위라고요? 아 진짜네? 어 머시룸이 9위에요! 와 나 머시룸 9위 대박이다. 머시룸 스토리 대박이야. 격투 게임 1위 잡으러 갈까요? 격투 게임 한번 만들까? 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36주 남았는데. 방탈출 게임 아닌가요? 아니요 머시룸 스토리는 RPG 게임입니다. 이제 머시룸 스토리도 끝물이구나. 다 됐어. 기능 연구 중급 인공지능 이것까지 탑재해서 우리 하청 잠깐 하고 있어. 우리 잠깐 하청하고 있어. 잠깐 하청 받고 있어. 사운드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사운드를 이제 올려. 이제 8비트 음악이 나왔겠네. 머시룸 스토리 나이스. 84만원 와 좋아 잘 벌었다 대박이야. 근데 남는 돈이 없어. 달빠님 고맙습니다. 84만 달러. 어 뭐야 벌써 시간이 1시 반이네요. 오 이거 시간 진짜 완전 잡아먹는 게임이네. 됐다 마지막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게임 사이즈 키우고 패키지 게임으로 주제 선택은 물고기. 물고기란 주제가 아직 없어 우리가. 아 물고기란 주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젠장. 중급 인공지능까지 나오면 합시다. 일단 얘네 훈련 얘네 훈련 받고 있어. 초급 사운드 이펙트. 야 이런 거 좀 배워놔. 아 사운드 이펙트를 좀 가르쳐놔야지. 어 사운드 이펙트를. 우리 항상 사운드가 문제야. 네 기타 연구에서 사운드도 올릴게요. 아 기타 연구는 사운드 스튜디오가 있어야 된대요.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운드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초급 사운드 이펙트를 좀 배웠으니까 이제 좀 직원들이 좀 어떻게 하겠지. 자 됐어 이제 가볼까? 아 중급 인공지능 다 배우면. 됐어 가보죠. 자 중급 인공지능을 탑재한. 아 엔진이 중급 인공지능을 탑재 안 했잖아. 아 엔진을 먼저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대전격투죠. 아 우리가 대전격투 엔진이 없어. 아케이드 엔진을 좀 개선시킬까? 아니야 네 격투만 넣어도 되죠. 아
RPG도 좋을 것 같아요. RPG로 한번 갈까? 네. RPG로 가자. 우리는 8피트 음악과 중급 인공지능을 탑재한 40% 하고 가격을 내려 12,000원으로 물고기 업그레이드도 미리 해놓자. 주제에 물고기가 필요할 줄이야. 아. 잠깐만요, 물고기 어딨냐? 아, 주제에 물고기를. 근데 좀 있으면 주제 바뀌어요. 19주 남았어. 이게 게임을 만들, 아니 이상하게 자꾸 게임을 만들 때마다 적자가 나네. 자, 엔진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만들면 늦을 텐데. 괜찮나? 자, 주제 물고기. 물고기가 격투하는 게임. 그리고 물고기가 몬스터랑 같이 격투하는 게임. 메인 장르는 대전 격투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서브 장르로는 이제 RPG. 대전 격투 RPG. 대전 격투 아케이드. 아케이드 가자. 아케이드 가고. 엔진은 아케이드 엔진으로. 아니야. 아, RPG 엔진으로 가야 되네. 잠깐만요. 대전격투 RPG. RPG성을 갖춘 대전격투 게임 있을 수 있죠. 하지 말라고요? 망할 것 같다고? 유행 바뀌고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유행 바뀌고 가자. 유행 바뀌고 가자. 요거 일단 세이브 해놓고요. 요거는 또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 게임. 아, 요 게임 강추드립니다. 근데 돈이 계속 뭔가 이 게임을 하니까 게임회사의 애환이 느껴져. 돈은 되게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 남는 돈이 없어. 돈은 분명 많이 번 것 같은데 남는 돈이 없어. 뭔가 자꾸 적자야. 아니 뭐 기사에는 몇백억 벌었다, 몇십억 벌었다 이러는데 지금 그냥 하청하는 게 나아. 하청하는 게 이게 뭔가 계속 개발비로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사람 미치게 만드네 진짜. 아, 미치. 우리 심지어 대출 이자도 안 내고 있어요, 지금. 대출, 아니야. 우리 대출 이자도 없어. 우리 대출 제한이, 어? 잠깐! 우리 대출 제한이 6.75억이야. 600만 달러야. 그래. 이렇게 가자. 이거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렇게. 아니 이거 뭐 5만 달러 정도 내는 거야 뭐 금방이지 지금. 어, 작은 부스에 게임 선택. 어, 게임 없어. 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자가 뭐 5만 달러인데 뭐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 뭐야, 당신 벌금 지불해. 아, 뭐야, 잘못 만들었나 봐요. 하청 잘못했어. 아, 그 이사 가고 246은 너무 비싸고 이 정도 거대한 오피스텔 B. 뭐야, 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느냐? 나 돈 충분히 있는데. 아니구나, 114밀리언이구나. 와, 진짜 개쩌네. 와, 이거 말이 안 되네.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이런 건물이 어딨어 세상에. 114밀리언이네. 자, 이거 1점이야. 당연히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114밀리언이에요. 와, 우리 기껏해야 이거 살 수 있어. 1.2밀리언. 환장하겠네. 이거 2밀리언짜리로 가자. 2밀리언짜리로 가자. 아, 오브젝트 판매도 얻을 수가 있네. 그렇지. 어, 그렇지. 아, 이제 좀 뭔가 좀 살만하다. 야, 이제 좀 회사가 회사답네. 이 정도 되면 되겠네.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나죠.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제 뭔가 팀도 생기고. 좁으면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좁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하여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2시간 다 돼갔어요. 와, 시간이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됐냐. 이건 내일 다시 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게임회사 만들기 게임. 아, 정말 지금 엄청나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우리 회사를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식회사 덱슨. 저희 덱슨의 이념은 게이머들에게 더 신선한 게임, 그리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게임, 그리고 뭔가 올바른 게임들을 많은 플레이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대소소관을 필두로 많은 또 우리 개발진들과 우리 또 사무직들,
연구직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회사가 굉장히 아담하지만 잘 돼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개발진들이 머물고 있는 곳. 개발진들이 대도서관, 이게 저죠.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하지만 음향이랑 사무직 쪽이 좀 약간 애매하구나.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있고요. 이쪽에 또 연구부서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CEO실. 하지만 CEO실은 늘 비어있죠. 왜냐면 제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느라 CEO실은 늘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이제 우리 마케팅 부서,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또 학습관, 여기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최신형 286 AT 컴퓨터가 여기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또 이쪽은 그리고 여기 이제 버그를 고치는 프로그램실입니다. 생산실, 버그 고치는 곳.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휴게실, 휴게실 넓은 거 보세요. 네, 다 있죠. 자, 하지만 오늘은 지금 적자예요. 살짝 적자예요. 차트를 보면은 이제 여기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게임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마린의 꿈. 아, 우리가 맨 처음 만드는 게임이었는데, 게임은 참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잠깐,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죠. 이런 엄청난 그래픽을 가진, 마린의 꿈, 아케이드 게임이었는데, 좀 너무 아쉬운 게임이었다 싶어요. 그리고 또 미친 염소 게임. 미신 연속 게임도 이제 후속작으로 나갔는데, 아쉽게도 지금 많은 분들이 게임은 좋은데, 좀 아직 돈이 모자라서, 그때 여러가지 좀 재정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차트를 보시면 여기 고스트 퍼즐왕. 아, 고스트 퍼즐왕은 우리에게 그래도 이익을 갖다 준 그런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스트 퍼즐왕. 퍼즐을 풀 때 이제 유령이 나와서 도와준다는 컨셉으로 좋은 장르 조합과 그래픽을 갖춘 그런 게임이었었죠. 그리고 우리 회사를 일으켜줬던 게임, 음메음메 메모리얼. 이 음메음메 메모리얼로 정말 음란한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네. 돌프직원인 것 같습니다. 돌프직원님 감사드려요. 빅피처님, 웅이전사님, 한빈이님 것 같고요. 도시곰님, 함나함나님, 새벽사탕님, 길바닥에 만원님 것 같습니다. 한빈님, 전이님, 도시곰님, 포돌청연레오님 것 같고요. 피그님 것 같습니다. 피그펭귄님, 디여섯글자, 다여섯글자님 것 같습니다. THK님 것 같고요. 전이님, 웅이전사님 것 같고요. 마을사람 F님 것 같고요. 우리 음메음메 메모리얼도 이제 우리 이득을 많이 봤었죠.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 게임이 정말 장안의 화제였죠. 우리 회사를 일으켜준 그 바로 그 게임, 총천연색 4K 아니죠, 4 그래픽을 갖춘 네 가지 색상 옆집 오빠가 알고 보니 드래곤 RPG라는 신선한 장르로 이 파란을 일으켰던, 유저들한테 파란을 일으켰던 그런 게임이죠. 줄여서 여보알드 이거 흉천연색 포 그래픽. 네, 포 그래픽으로 일본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일본에서 잘 나갔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대박났던 게임들, 이거 보십시오. 여기 위에 순위가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다른 회사들 게임이고요. 아, 여기 또 우리 회사를 일으킨 게임, 메탈 슬럼프는 이제 총 4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다 총을 쏘는 주인공들인데 나중에 외계인까지도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희대의 역작이었죠. 아케이드 게임으로서 메탈 슬럼프 1. 네. 너무 잘 팔렸어. 이 게임이 정말 우리의 이득을 진짜 많이 갖다 줬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메이플 스토리 아니고요, 머시룸 스토리. RPG와 건축 게임을 같이 합친 머시룸 스토리가 또 표절이 아니에요. 우리 머시룸 스토리가 또 장안의 화제였죠. 요걸로 이제 컨벤션까지 출품해가지고 많은 팬들도 생겼어요. 우리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그런 게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최근에 머시룸 스토리까지 우리 회사의 개발 이력들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갖춘 덱슨. 언제나 신념과 정의로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태에도 적자예요. 이게 도대체 왜 게임 회사를 왜 하는 거야?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그냥 적자는 아닐 텐데 괜히 만들어 이것저것 만들고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했는데 적자야. 이 게임 회사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괜히 일했다가.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크게 한탕 받죠. 크게 한탕 받아서, 네. 이사를 간 뒤에
이사를 가서 지금 여기 너무 좁거든요. 우리 부서가 다 못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형 오피스 혹은 이 오래된 대형 오피스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300만 달러인데요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지도 있구나.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어디로 갈까요? 아, 200만 달러로 갈까? 300만으로 가자. 네. 400만까지 갈 수 있지만 400만은 너무 비싸. 이건 잘못해서 큰일 나. 네. 300만으로 가자. 대형 오피스로. 네. 대형 창고로 가자고. 일단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립시다. 대출 땡겨와. 675만 달러까지 다 빌리겠습니다. 다 빌려요. 월간 이자가 월당 5만 달러씩 나가요. 5천만 원씩 이자. 월 이자가 5천만 원이야. 아니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 게임을 내면 돼요. 저장했습니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사 가도록 할게요. 이사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 사운드 팀이랑 그래픽 팀이 못 들어와요 지금. 이제 5천만원씩 지금. 아타리 쇼크네요. 아니에요. 자, 우리 3밀리언으로 가자. 4로 갈까? 미리 좀 크게 옮겨놓을까? 오늘만 사는 남자네요. 대부돈님 고맙습니다. 야, 이거 대박 내야 되는데. 4로 가자. 네. 우리, 자. 자, 이상합니다. 와, 엄청 크다 진짜. 와, 대박이다. 와,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뭐가 생기지. 와, 컨트롤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큰데? 야, 진짜 엄청난 창고다 진짜. 빨리 갚아야 돼요. 최대한 돈 벌어서. 돈 벌어서 갚읍시다. 자, 일단은 개발 부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발 부서 좀 크게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개발팀과 그 다음에 우리 또 연구부서. 연구부서도 좀 커야죠. 연구부서도 68까지 가요. 68까지 네. 아, 6명만 들어가도 개발속도 충분하니까. 네, 일단 좀 미리미리 키워놓는 거죠. 나중에 키우려고 하면 또 골치 아파지더라고. 그리고 또 어디 보자. 고객지원팀도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잘해줘야 되네. 품질검수팀이 좀 가까이 붙어있어야 돼. 품질검수팀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죠. 버그 잡는 팀이죠. 그리고 뮤직, 그래픽 스튜디오. 그래픽 스튜디오도 좀 커야 된다고 그랬죠? 68 68로 가자. 68로 가주고요. 68. 그 다음에 음악팀도 커야 된다고 그랬죠? 네. 아, 벽 숨기기도 있고 음악 스튜디오 좀 커야 된다고 그랬어. 78로 가자. 아니야, 여기 밑에 복도 놔줘야지. 네, 78. 음악 스튜디오는 겁나 크게 해줄게요. 뭔가 들어갈 게 많을 것 같아. 18. 야, 이제 좀 뭔가 되네. 그럼 마케팅 부서. 네, 흑자 날 겁니다, 아마. 흑자 날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빨리 갔다 올 수 있도록 가까운 데다 놓자. 빨리 갔다 올 수 있도록 가까운 데다가. 4욕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네. 화장실 문 두 개 하고 싶은데 문 두 개가 안 돼요. 화장실 겁나 쾌적하게 이 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부서. 마케팅 부서 여기 한 칸 띄워놓고 마케팅 부서는 66 정도.
마케팅 부서 66이면 충분한 것 같아. 마케팅 부서.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창고 같은 것도 넣어야 되네. 와, 스태프룸. 네. 순수가 아니고 같이 이게 주는 거니까. 네. 저기 하지 마세요. 잠깐만, 여기서 저거 먼저 짓자. 오. 헤드 오피스룸. 제일 필요 없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살짝 있게. 네, 존재만 있게. 됐습니다. 벽 숨기기. 아, 벽 살짝 있어줘야지, 지금은. 지금은 살짝 있게 하고, 좀 이따 없애줄게요. 그 다음에 고객 지원실도 좀 커야 되나? 와, 나중에 좀 들어가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겠어. 스태프룸. 스태프들이 쉴 수 있는 곳. 스태프들이 쉴 수 있는 곳도 여기다 살짝. 사장실 앞에서 가깝지, 당연히. 가까워야죠. 아니, 가까워야지. 네. 이 정도 있어줘야지. 이 정도 육사. 아, 너 문이. 문 이쪽으로 좀 더 직원들이 가기 편하게. 직원들이 가기 편하게.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지원팀. 아, 트레이닝룸. 트레이닝룸도 있어야지. 트레이닝룸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 정도면 진짜 46. 46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트레이닝룸. 트레이닝룸 좋아요. 아, 뭔가 된다. 회사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고객센터 팀은 얼마나 있어야 되나? 고객센터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니까 좀 크게 해줄까? 고객 지원팀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 5 정도면 되려나? 고객센터 책상 2개 정도만 들어오세요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이게 애매하네. 여기 이걸 어디다 놓냐? 멀어도 상관없죠? 고객 지원팀은 이쪽엔 나중에 창고 같은 거 놓고 싶은데 창고 같은 거 좀 놓고. 아, 책상이 13이라서 그거에 맞게 계산해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고객 지원팀 여기 한 칸 띄워서 이렇게 47. 나중에 식당도 만들어야 돼요? 와, 책상 3개 정도 놓을 수 있게. 됐어! 야, 기가 막힌다. 완벽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배치해줘야지, 책상. 책상 좋은구나. 애들 일 열심히 하게. 별 3개짜리 가자. 하얀색으로. 질르자. 일단 개발팀은 일단 책상 좋아야 돼. 좋다. 아, 좋아. 뭔가 대박이 있네. 마주보기 좀 더요. 너무 잘 같아요. 아이고. 아니, 뭐 학교 같아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너무 감옥 같아요. 싸지방 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돈 아직도 우리 그래도 10억 있어요. 아, 야, 돈 진짜 줄어드는 거 봐. 대지 월급 나가니까 돈 겁나 줄어들었어. 야, 우리 이제 대박 내야 돼. 진짜 우리 대박 내야 된다. 진짜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난다. 업데이트 언어표 개발.